점심시간, 병영식당이 식판을 든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와 소고기 된장찌개. 시금치 샐러드로 영양 균형을 맞췄고 함께 곁들일 무쌈과 백김치, 후식으로는 참외가 준비됐습니다. 번더기가 없는 구근 옛말, 큼직한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하고 수육이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힘들 정도로 밥이 맛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병들이 참여하는 병영식당 운영회의를 열어 선호 반찬과 조리법 등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 결과 주말에는 브런치 메뉴가, 평소에도 양식은 물론 마라탕 같은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맛있는 급식을 위해 조리병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 셰프를 초대해 직접 노하우를 듣는 시간. 대량 조리로 맛을 내기 어려웠던 메뉴를 함께 만들며 고민을 털어놓자 생생한 조언이 이어집니다. 조리로 맛이 많이 나죠? 그 맛을 없애기 위해서 뭘 넣느냐. 앞에 빨간 거 두 개 있죠? 다바스코를 한 숟갈 넣어주세요. 한 숟갈. 저희 부대에서는 스리라차 이런 거 잘 안 넣긴 하는데 뭐 한 번쯤은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현재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는 하루 13,000원으로 한 끼당 4,300원 꼴입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급식비는 내년 15,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맛있고 정성스러운 한 끼는 장병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소규모 부대에도 차별 없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